이 출산 당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진통과 푸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진통 얘기는 벌써 저번에 했고, 이 푸싱 파트, 아기를 뽑아내는 그 푸싱, 이 단계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힘을 서너 번 줬는데 아기가 팝 하고, 일본 식당 가면 가끔 이제 에다마메 주잖아요. 에다마메 콩이 팝 나오는 것처럼 아기가 나왔다는 그런, 진짜 주변에 친구들도 있는데, 아 진짜 초산인데도 너무 부럽그레이트. 신기해, 신기해. 이 진통이 막판에 이르르고 그 아기가 내 정말 바로 내 밑에 끝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프레셔를 받아요.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프레셔를 느낄 수가 있는데, 그 프레셔를 받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궁문이 10cm 열렸습니다, 이제 푸시해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푸싱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, 이 푸싱하는 시간도 이 진통 시간처럼 진짜 사람마다 뭐 천차만별이에요. 뭐 제 주변에 좀 진짜 길게 했다 하는 사람은 한 뭐 3시간 반, 좀 짧게 했다는 사람은 진짜 뭐 서너 번 힘줘서 낫다라는 분도 진짜 있어요.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를 25분 푸시해서 나왔었고 되게 진짜 괜찮았죠. 그리고 둘째는 당연히 두 번째 출산이니까 더 빨리 나을 거라고 해서 한 10분 만에 나오나요? 라고 했는데 이런 55분. 약 30평생 살면서 가장 힘을 많이 쓴 그 한 시간이 아니었을까. 내 아기를 만나보기 바로 전 이 마지막 푸싱 관문을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. 또 유쾌하고 재밌는 요가맘의 임신 출산 스토리 들으러 요가맘 유튜브 채널 클릭 구독 금방 또 만나요. 바이. 순산